한 닭고기 듬뿍 얹어 한입 크게 담아 물면 입안 가득 감동이 밀려옵니다. 기본 6,000원. 한 번 먹을 6,000원 돈 갖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팝하고 커피. 3,500원이면은 그냥 뭐 거저 먹는 거지 뭐. 좋은 가격은 물론이고 뚝배기 가득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담아낸 닭고기까지 손님들 마음 한 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잊을 수 없다죠. 사진 찍어서 이런 걸 어디 가서 먹냐고. 인천에 여기밖에 없지. 고기도 많이 들어있어. 아, 엄청 많죠. 보세요, 다 살덩어리지. 아이고, 아우, 엄청 많죠. 네? 원래 닭고기가 이렇게 좀 퍽퍽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닭곰탕은 육질인데 좀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이렇게 잡내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닭은 좀 냉동된 거나 좀...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꼭 토종닭만 생각하고요. 뭐 냉동은 절대 없어요. 예. 착한 가격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 네, 감사합니다. 닭이에요, 토종닭. 그 전날 독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지고 온 거. 그것만 고집하셔서 저희도 항상 그렇게 좋은 물건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촬영 나왔다고 오늘만 그러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국내 사진이라고 나와있죠. 무조건 국내산 닭을 고집한다는 주인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닭도 아닌 어덩텅한 매력 뽐내는 토종닭만을 사용한다는데요. 쫄깃한 맛, 그 맛 때문에 쓰는 거예요.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손님들의 고급스러운 입맛 사로잡은 국내산 토종닭. 깨끗하게 씻어서 솥에 한번 끓여주고요. 이제 물에 한번 씻죠. 씻은 다음에 새로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핏물만 살짝 하면 비린내도 안 나고 닭 냄새가 안 나요. 일단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나면 핏물과 비린내제가 끝! 나는가 했더니 다시 한번 구석구석 냉수 마찰로 생생한 탄력 장전해주는데요. 정신 번쩍 들 때쯤 또 한번 솥에서 노곤노곤 몸 치려야 드디어 손님들 마주할 수 있습니다.